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앞으로 부동산이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으십니까? 모른다 하지 마시고. 우리 세종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통 문제와 그리고 물가가 좀 문제되거든요. 교통 문제는 교통 계획이 워낙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는 조만간 해결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구만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 교통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게 되는데 아마 물가가 좀 문제이시죠.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이 워낙 많이 부과되다 보니 상가 분양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전국에서 아마 공원 용지가 가장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세종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덕분에 우리 세종시에는 새로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신청은 필요 없겠죠. 예, 양가로 2번 도시 자연 공원 구역입니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시의사 또는 대도시장, 시의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 아닙니다. 도시의 자연 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지역 안에서 도시 지역 동굴에 놓습니다. 식생이 나온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용도 구역 중에 도시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 찾으라고 하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입니다. 그리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시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 아닙니다. 그리고 3.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패류가 수산자원이라는 것 이해하시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 시가조정구역 찾으셨죠? 별표 3개 해 놓습니다. 현재 시가조정구역은 대한민국에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영종도 일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했는데 그때 시가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을 15년으로 결정한 적이 있거든요. 저 15년 되는 해가 2017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시가조정구역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시가화가 핵심이겠습니까? 조정이 핵심이겠습니까? 조정이 핵심입니다. 여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조성 시기를 뒤로 연기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안 찾는다?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천국제공항 만들고자 했을 때 그 당시 영종도 형태라고 하면 왕복 2차선 도로 정도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곳에 다양한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물은 무엇입니까? 아, 저를 포함한 아마 6분 교수님께서 술 마시는 것과 노래방 가는 것과 영화 보는 것은 다 대신해 줄 테니까 우리는 이것만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 위락세라 숙박세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도로변에 이러한 건물들이 빽빽히 들었을 때 이 도로를 왕복 10차선 도로로 만들고자 한다면 도로변의 건물을 때려 부수야만 도로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충분한 기반세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항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시가 조성 시기를 뒤로 연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시가 조정구역의 본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유보 기간 동안에는 개발 사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시가 조정구역의 본질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시가 조정구역이 해제될 때쯤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괜찮겠지만 미리 투자하는 것은 고생이 심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2002년도쯤 해서 한 40대 후반이셨거든요. 그때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때 49인가 그냥 50 가까이 되셨는데 15년 동안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아, 공항 들어선다니까 진짜 고급 정보지 않습니까? 15년 지나셨으면 그분 나이는 환갑 지나셨고
인생 80시대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해보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자제분 좋은 일만 시켜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조정구역의 핵심은 조정이 핵심이지 시가 조성이 핵심이 아닌 겁니다. 개발한다, 개발 못한다. 개발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도지사는 지도지사 추천 없습니다. 여기에 대도시장 들어가는 거 아니죠. 지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 그러면 시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에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시가 조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시가화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가로 해놓습니다. 얘를 유보기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번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국가계획 추천 없습니다. 국가계획 추천 없습니다.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 지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외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만 예외가 성립되게 됩니다. 국가계획이란 말 들게 된다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계획이란 말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 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절반은 틀립니다. 넓게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이들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넓게 보면 맞는 표현이지만 100% 정답 아닙니다. 객관식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절반 정도 정답인 게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틀린 지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틀린 정답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틀린 지문 되는 것은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 가장 틀린 지문이고요. 이처럼 예외 조건 달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50% 정도는 맞는 지문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 응용력이 필요하신 게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는데 필요한 실력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란 말 나왔을 때는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대도시장은 지정권자 2단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확산 방지죠. 개발제한구역은 확산 방지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은 시가화 방지입니다. 그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에 보안 있다 없다. 보안은 개발 제한 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상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안상 목적으로 시가 조정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틀린 지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가 조정 구역에는 개발 제한 구역처럼 영원히 개발 못하는 게 아니죠. 일정 기간 동안만 개발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시가화 유보기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유보기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3번 찾으셨죠? 시가 유보기간입니다. 102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이라 함은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을 말하며 5년 이상 20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 두 줄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가 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유보 기간을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보 기간을 3년으로 한다 맡아서이다 드립니다. 최소 5년 이상 최대 20년 범위 내 유보 기간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와 유보 기간을 3년, 4년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최소 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라는 것 확인하시고 저 유보 기간을 결정하는 방법은 직권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가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유보 기간도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시가 조정구역의 시료 차시였죠.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시가 유보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날 추천했습니다. 효력 1년다. 동그란 4번에 시가화 조정구역의 시료 차시였죠. 다음 날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시가 조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효력 상실과 관련되어서는 유보 기간 끝나는 날 끝나는 날을 만료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보기간 만료일이 만약 1월 21일이라고 하면 21일 0시부터 24시가 존재한다고 하면 24시가 바로 만료일이죠. 그리고 22일 0시가 다음 날에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21일 24시와 22일 0시는 같다 다르다. 1시간 차이 납니까? 2시간 차이 납니까? 차이 없는데요. 대신 24시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고 0시라고 하면 시작하는 때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만료일까지는 시가조정구역이지만 그 다음날 0시부터는 시가조정구역 아니죠. 그래서 효력 상실한 시점은 언제? 다음 날이 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 다음 날을 집어넣고 빼며 그렇게 틀린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의 실효 시점은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 날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저 다음 날이라는 게 빠져있다면 그 집은 틀린 겁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었습니다. 만약 시가 조정 구역은 20년 되는 다음 날,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맞다들이다. 15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죠. 유보 기간이란 말이 나와줘야 되지 몇 년이란 말 나오게 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가 조정구역은 최대 몇 년? 20년인데 그 최대 기간인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이 말씀은 틀립니다. 20년이란 말 대신 뭐 나와야 된다? 유보 기간 만료일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시가 조정구역의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지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10년도 가능하고 15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범위 자체가 유보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효는 효력 상실은 유보 기간 만료일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는 별표 해놓으셨죠. 한 개였습니까? 세 개짜리였습니까? 그거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위장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시간에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나중에 9월달이나 또는 7, 8월달에 문제 풀어갈 때 하시면 되지 지금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면 나는 잘 맞출 수 있다. 잘 못 맞출 것 같다. 못 맞추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잠깐 정리하시는 것이지 평상시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5번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찾으셨죠? 얘는 안 하십니다. 얘는 2019년 12월 달에 폐지될 제도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교재에서는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옆에 보시면 옆에 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2018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본다. 시장 군수 제외라는 말 찾으셨죠. 이 말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입지규제 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올해 작년에 공법 문제를 출제하면서 전부 정답이 되었던 게 이것과 관련되어 전부 정답으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대신 작년에 두 문제치기나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낼 일이 없을 겁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오면 그냥 틀려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틀린다고 해서 당나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거 짜지 마십시오. 그리고 110페이지에 제5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기준 적용 승례 찾으셨죠. 큰 1번에 대해서는 아예 안 볼 겁니다. 큰 1번은 아예 안 보시고 도시군 112페이지 봐주십시오. 112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도시군 계획서를 찾았습니까? 저 4번에 관한 내용을 3월달에 해나가실 겁니다. 대신 3월달에도 좀 예를 하는 게 좀 무리다 싶으면 5월달에 할 겁니다. 그래서 4번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해나간다 그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2번 있는데 얘는 문제 풀이할 때 해나가실 겁니다. 바로 116페이지까지 넘어가 주십니다. 1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찾으셨죠. 얘를 함께 해나가십니다. 사실 용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 결정권자가 용도지구를 지정변경할 대상은 사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따른 용도지구를 결정권자가 지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방을 방문하게 되면 그 다방에서는 1인 1차이죠.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속해 있는 모든 토지는 도시적이거나 관농자로 구분되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에서 제시하게 되는 용도지역인데 그걸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방 메뉴판에 제시되어 있는 커피, 녹차, 유자차 그런 몇 개 외 나는 다방에서 나만을 위한 차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로 해주십시오. 그건 내가 사장일 때는 가능하겠지만 남이 차린 곳에 가가지고 메뉴 없는 것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용도지역만 지정 변경할 수 있지 새로운 것 만들 수 없습니다. 반면 저 용도 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우리 커피에 다방에서는 테이블 위에 설탕과 프림 준비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그냥 과자를 들고 다닐 수도 있죠. 꿀을 들고 다닐 수 있을 겁니다. 나만을 위한 취향을 좀 향상시킬 목적으로 꿀이나 비스켓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설탕과 커피를 커피에 타 드시게 되면 나는 설탕 먹는 것입니까? 커피 마시는 겁니까? 커피 마시는 겁니다. 설탕 프림 집어넣으므로서 커피 맛을 좀 더 좋아하시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방에 준비되어 있는 설탕 프림 외에 내가 들고 다니는 꿀을 또는 비스켓을 이용해서 커피 마실 수 있죠. 그게 더 커피 맛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꿀이나 비스켓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다?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법에 정해져 있는 용도지구 총 몇 개입니까? 9개 외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설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얘는 우리가 3월달이나 또는 5월달에 실력 쌓였을 때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고 지금 하시는 거는 여기였습니다. 용도지구와 관련된 9개 종류 보시는 게 1이었습니다. 얘를 무조건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함께 공부하시면서 저 커피에 단골이라고 하면 아침 일찍 가셔가지고 점심 넘게 계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때 짜장면 시켜 먹게 된다고 하면 그 짜장면 시켜 먹게 되면 커피 맛을 향상시킨 것입니까? 커피 맛 싹 무시해버린 겁니까? 설탕을 커피에 타 마시는 것은 커피 마시는 것이지만 단골 손님이라고 하면 짜장면이나 라면 시켜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커피 맛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에는 분명 많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큰 건물 건축할 수 있지만 그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아예 건물 건축할 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일 때만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는 말을 설명할 수 있고 용도구역에서는 기능 증진이라는 말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한다, 지정 못한다. 커피하고 쌍화차를 타 마시는 분이 계시면 꼭 TV에 나올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해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신 저 커피에 설탕과 프림, 심지어 꿀도 함께 다 타들 수 있죠. 지구지구는, 용도지구와 용도지구는 중복지정 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지역과 지역은 중복지정 못한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용도지구 지정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퍼퓸 마시고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세종시에 학교가 없다고 하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지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금강이라는 곳이 없고 그냥 다 뭐 하천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하면 특화 경관 지구 지정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구에 있어서는 필요한 곳에만 지정하는 것이지 빠짐없이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뭔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가 잠깐 잡고 진행하실 것은 이 용도지구와 관련된 법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입니다. 그래서 얘는 취락지구, 개발지원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래서 비행장 주변이라고 하면 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비행장이라면 중요 시설물이죠. 공군, 공항, 교. 공항이라고 하면 중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로 동시에 중복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와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특별히 법령으로 정해놓고 있는 용도지구 종류 9가지 먼저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되셔야만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방제지구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세분 가능하다는 것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집입니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는 주산관입니다. 주거, 산업, 관광,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
방제 지구와 관련된 것은 자시. 그래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용도 지구 중에 총 몇 개? 다섯 개를 세분할 수 있다. 거기까지 가주십니다. 지금은 다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1월 달인데 다들 애기 키워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고 뛰어다니는 애기는 신문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아홉 가지 용도지구에 대한 종류를 좀 익숙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방법은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으로서 행위자는 총 몇 개?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오직 뭐만? 건축 제한만. 그래서 우리 약속했습니다. 대부분 조례이지만 딱 네 가지. 고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건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 고도지구 안 넣는 법 없습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계획수립 전이라고 하면 조례입니다. 자연철학지구는 시행령, 집단철학지구의 경우는 개특법령. 얘는 아직 힘드시죠? 그래도 뭔가 오늘 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도지구는 어디에 따라 높이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것만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이 용도구역은 개시수도로 함께 보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목적은 확산 방지, 보안 두 가지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벨트를 생각해 주시면 개발제한구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국가계획이란 말 나오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인데 대도시장은 시가조정구역의 지정권자 2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4개 용도구역 중에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개시수도 쭉 열거한 상태에서 다음 중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 찾으라고 하면 뭐 기억 하나 있을 수 있고 니언 하나 있을 수 있고 기억 니언, 기억 니언 디귿 다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딱 하나입니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가조정구역은 그 목적이 무제한 시가방지이죠. 그 시가방지를 위해 유보기간이라는 것을 두게 되는데 유보기간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시가조정구역의 효력기간 실효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효력 잃는다. 그 말까지 공부하시는 게 여기입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시가조정구역 가지고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찾으라고 했을 때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찾아주시는 게 올해 시험 패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와 목적까지는 무조건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저 혼자만 신나나 봅니다. 116페이지 보시게 되면 4장 지구단위 계획구역 찾으셨죠? 우선 제1절 지구단위 계획의 의의입니다. 그리고 1. 의의 찾았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일부 추천했습니다. 일부 추천왔습니까? 116페이지 예. 거기가 아니라 맨 윗줄인데 예. 1의 그래도 앞에 계시니까 제가 시야에 들어오니까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가로 해놓으시고 일부 추천했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거기까지 봐주십니다. 근데 우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되어 과천지구와 교산지구, 왕숙지구, 계양지구 들어본 적? 예, 공부하다 보니까 들어본 적 없지만 앞으로 자기 좀 다시고 업을 하게 되면 그런 발표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발표하기 전에 개발 계획도를 미리 입수하셔서 제대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이번에도 고양시의 원흥지구가 사실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 원흥지구에 대한 주택공사의 개발 계획이 외부에 유출되다 보니 투자할 분 다 투자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개발 계획도가 유출되게 되면 그게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꼭 혼자 알고 계시거나 저한테만 공유해 주시는 쪽. 괜한 이야기 또 드렸습니다. 뻔히 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을 함께 공부하시고 첫 번째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과 절차입니다. 우선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존,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는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저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는 장소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과천지구 그리고 남양주의 왕숙지구 하남시의 교산지구 인천의 계양지구 이러한 곳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지구나 판교지구란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 분당 판교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준말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당시에는 시골이지만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완료되게 되면 하나의 도시로 바뀌는 곳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왕숙지구 교산지구, 과천지구, 계양지구 중에 투자 1순위는 어디겠습니까? 과천입니다. 그래서 그 과천지구의 개발사업은 아마 5년쯤 뒤면 분양 절차 진행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과천으로 이사 가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청약순위와 관련되어 그 지역 거주하는 주민에게 1순위 준다고 하던데요. 전혀 관심 없는 듯.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왜 지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어디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동그란 이 지구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 한 상세한 개발 계획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게 되는데 얘는 세종시 전부이다, 세종시의 일부이다. 제가 세종시 사정은 진짜 잘 모르기 때문에 저 그냥 경기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 경기도에는 성남시라고 하는 곳에 분당지구 그리고 판교지구 개발사업 했고 금토지구라 해서 서울에 가장 인접한 곳에 뭐 개발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요즘 성남시장이 또는 경기도지사가
TV 방송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대장지구입니다. 저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경기도의사의 성과를 과잉으로 과대하게 포장하지 않았나. 그거 가지고 신문방송 많이 타고 있거든요. 저 대장지구는 판교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판교가 제대로 된 개발 사업 완료되었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대장지구도 투자하면 큰돈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 경기도의 교화지구나 김포지구, 풍무지구라는 것도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냥 성남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에도 분당지구도 있고 판교지구도 있고 금토지구도 있고 대장지구도 있습니다. 고등지구도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성남시의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딱 하나만 지정된다. 여러 곳 지정된다. 여러 곳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 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도시와 군. 그래서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고요. 우리 세종시 전체에 걸쳐 일부 지역에 대한 상세하고 자세한 개발 계획을 뭘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그 지정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역 지정하는 것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무엇이다? 지구를 단위로 한 상세한 개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진짜 되신 거죠?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저 일부가 전부 또는 일부로 바뀌어 있습니다. 일부란 말만 나와줘야 되지 전부란 말 같이 있다고 하면 그 주문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지정한 장소이죠.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세종시 전체에 대한 개발 계획이다. 일부에 대한 개발 계획이다. 일부에 대한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항상 개념 정의에서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란 말 나오면 틀리고 뭐만 일부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시려면 나중에 시험 문제에 틀리게 출제되었는지 맞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바라는 게 나중에 땅이나 건물 쪽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큰돈 보싱이 나오시지 아파트 중개 그 정도는 좀 별로이실 겁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부동산 채널 틀어보십니까? 부동산 관련된 정보 알려주겠다고 해서 TV에 나오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커가지고 예전에 뺀지 맞은 적이 있거든요. 한 몇 번, 한 20년, 17년, 아주 예전에 한경 TV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얼굴 크다고 해가지고 뺀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외모 조건은 안 맞지만 TV에 나올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쪽으로 성장 발전하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그냥 하던 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 땅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는 이야기만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수립하는 것이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아파트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우리 세종시는 크게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나뉠 수 있을 겁니다. 저 도시 지역이라면 개발 목적인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녹지 지역은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입니다. 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이 녹지 지역은 영원히 녹지 지역은 아니죠.
언제든지 주거적으로, 상업적으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변경되게 되면 이제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녹지지역 자체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이 녹지지역은 자생보이거든요. 자생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 비개발. 아, 비개발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되는 것 아닙니다. 변경될 때만. 조상구로 바뀔 때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도 개발 제한구역 있죠. 세종시는 대전과 경계를 맞닿고 있기 때문에 금남면 일대에 개발 제한구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시가 조정구역은 없지만 그리고 공원 있거든.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구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지정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저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일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대신 얘가 해제될 수 있죠. 해제되는 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이제 다들 아시죠? 앞으로 KTX 세종역이 만들어질 곳은 어디다? 금남면 어디입니까?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그쪽이 대전 지하철 2호선과 연결되는 도시철도 만들어지면서 세종역이라고 하는 역사도 함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하나면 세종시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방에 해결하게 되거든요. 아, 물가가 비싸다는데 여기에 대규모 유통센터 서울에 있는 가락 농산물 시장만 몇 개 만들어 놓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에 이해찬 국회의원을 만나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는 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데 서울처럼 가락 농산물 유통시장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하시면 만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나 봅니다. 그게 해질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도시생활에 꼭 필요한 공원 용지가 있는데 이 공원 용지도 영원히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해제될 수 있거든요. 공원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지만 해제되면 개발 가능하죠. 그럴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관농사의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 못한다. 원칙적으로 비개발 용도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외곽에 아파트 한동에 나홀로 아파트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도시의 충분한 기반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탈만하거든요. 비도시지역에 아파트 단지 하나 만들게 된다고 하면 비도시지역에는 전기수도 도시가스 아예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파트 만들게 되면 생활할 수 있다 없다. 진짜 못합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성남 분당하고 경기도 광주시 오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태제고개라고 하는 고개 있는데 오포가 예전에 농경지였습니다. 그 농경지 한가운데 아파트 단지를 누가 만들어놨었습니다. 주변에 중국수도 없고 세탁수도 없고 모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이용해가지고 분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길 안 막힐 때는 30분이지만 길 막히면 이거 1시간,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말에 분당 가가지고 사우나 한번 하고 짜장면 먹고 집에 들어오시면 딱 4시간 걸립니다. 그게 주말 나들이인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이런 관농자 한가운데 아파트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대신 이 관농자는 비개발 용도이지만 저 관농자 중에 가장 그래도 땅값 비싼 곳이 딱 하나 있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일 때는 아파트 개발하지 못합니다.
지구 단위 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아파트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 중에 토지의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다?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다만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도? 시장 분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주에 살고 있다면 또는 천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 천안시장과 공주시장이 나랑 친구면 나를 위해서 한 번은 뭔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순실도 누구 친구이시다 보니까 한번 해주시던데요. 그리고 이 아파트 만들면서 딱 500세대 만들게 되면 자손 3대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 32평 만들게 되면 한 1억 5천 정도가 순수입이거든요. 그걸 나누는 게 좀 있습니다. 나한테 한 3천만 원만 떨어지더라도 500세대면 계산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손 3대가 잘 먹고 잘 삽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비도시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 그래도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 지역은 어디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 우리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규제 강화시키는 것이죠. 9개. 취계특보, 경복궁, 방방. 그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뭘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화적 충격이 워낙 심하다 보면 용도지구 외우는 것도 힘드십니다.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 괜찮으시거든요. 그 용도지구 중에 비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면 비도시지역이라지라도 이곳만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어디만? 용도지역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용도지구라면 어디만? 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제 뭐 만들어야 됩니까? 얘를 지정하는 목적은? 지구단위계획이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목적이죠. 계획 수립되어야만 아파트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 지구단위계획은 결정해야 한다? 결정할 수 있다. 계획은 해야 한다. 존에 해당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놔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내용과 그리고 얘는 개발 사업을 촉진시키는 게 목적이죠. 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면 규제 강화시킨다, 완화시킨다. 제가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완화라 답하신 거죠. 공법은 이해가 제일 중요하십니다. 이해해서 답하신 거죠. 완화시키는 게,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걸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일단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도시역은 개발 용도일 때 비도시역은 어디에만? 용도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 비도시일 때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일 때만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시면 되는 것 같은데 쉬었다 하십니다.